도장지도 대부분 제거하시고 일부 제거되지 않는 그런 복사 가운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아직까지 제거 덜 됐습니다. 과분모하고 여기도 보면 착화가 쭉 됐네요. 지금 일부 벚극 조성종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2.5kg 시장 출하되고 있는데 시세는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당도는 맛을 보니까 맛은 괜찮습니다. 금년도 복숭아 생산량은 10% 이상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복숭아 봉지 씌운 양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 좀 많이 씌웠다, 착화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해는 일단 맛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숭아는 당도가 좋아야 된다. 그 맛이 좋아야 다시 또 재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복숭아를 심을 때는 사실은 재배 적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숭아 이 과정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느냐, 토양이라든지 기후 조건, 또 냉해를 받지 않느냐, 또는 추워서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쉽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복숭아 그 특성은 보면 습에 약하죠. 수분에 민감하고 또 습이 많고 이런 가수원은 생리적 낙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분량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당도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또 모래땅도 안 좋습니다. 모래땅은 또 보수력이 약해가지고 한발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해 때문에 많이 죽었었죠, 나무가. 그래서 동해에 아주 취약한 게 복숭아다. 꽃눈의 복숭아 꽃눈의 그 내한성은 나무의 영양 상태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또 복숭아는 이제 이 그늘을 아주 싫어하죠. 겨울에 전지할 때 보면은 햇빛을 보지 못한 그늘지는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확실히 내음성이 취약하다. 또 복숭아는 그 잘 아시겠지만 세력이 많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 우세보다도 하지 우세 현상이 더 강하다. 복숭아는 밑둥치가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상단부 주간 선단부가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지 끝은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 세력이 다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는 그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하죠. 그 복숭아 이런 말이 있죠. 복숭아는 태양이 완성하는 과일이다. 그만큼 일조량이 중요합니다. 그늘 져서는 안 된다. 태양이 완성하는 과일이 바로 복숭아가 되겠다. 그래서 햇볕 양에 따라 가지고 꽃눈의 충실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얼마나 각각 잎들이 광합성을 충분히 받게끔 유효여파했느냐. 이파리가 햇볕을 보지 못한 잎은 죽은 잎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계 전정도 중요하죠. 도장지 관리.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밑에 이리 와 보니까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거하시고 상단부 이와 같은 과분모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광 조건을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적심하든가 또는 가급적이면 염지에 실수할 수 있는 기준은 30cm 정도 되니까 다 부러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40 내지 50cm 됐을 때 전후에 또는 어느 정도 도장지가 조금 목질화 됐을 때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잘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염지가 좀 필요하다. 염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광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복숭아는 겨울에도 꽃눈이 움직이죠. 사실은 뿌리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장 양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에 잎 관리가 중요하다. 역시 그 잎은 햇볕을 잘 보게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가을 전정, 하계 전정 실시해줘야 잎이 유효여파된다. 이 그늘 속에 있는 잎은 다 죽은 잎과 진배 없다. 그래서 수간 안쪽까지 햇볕이 쭉 다 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잎이 좋은 잎이 된다.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 또 이 복숭아 하신 우리 조합원들, 농가들께서는 강전정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나무 모양은 좋은데 그 다음 해에
그만큼 도장지가 또 튀어나오죠. 그 전부 강전쟁 결과입니다. 복수하는 약전쟁을 좋아합니다. 가볍게. 아, 필요불급한 센 도장지는 제거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약전쟁이 좋습니다. 약전쟁해서 그 약전쟁에는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잎들이 햇볕을 충분히 보면은 유효엽의 전체 총 면적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양분을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도장지에서 나왔는 이런 잎들은 무효엽이 사실 많습니다. 예, 결과지군에서 나온 이런 잎들이 대부분 유효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잎이죠. 근데 저 위에 있는 저런 잎들은 대부분 무효잎이에요. 저기 물론 햇빛을 많이 보지만 제가 스스로 만든 양분은 지 몸 키우고 지 몸 굵히는 데 다 소비됩니다. 열매하고 하루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지군에 있는 잎들이 햇볕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강전쟁을 되풀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복숭아 하신 분들의 큰 미스가 되겠죠. 그래서 약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복숭아 나무에 세력 안정화를 꾀할 수가 있다. 조기에 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육이 불량한 가수원은 현실적으로 원인 불명의 어떤 그런 이유가 사실 많습니다. 복숭아는. 또 한두 가지 어떤 특정적인 요인보다도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 그래서 원인을 한두 가지로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겨울에 아직 전쟁 때는 아닙니다만 전쟁할 때는 가을 전쟁 후에 동해 피해 기간이 지난 보통 1월, 2월 달에 동해 피해가 많습니다. 영하 20도 이상의 온도가 3, 4일 동안 지속되면 복수하는 대부분 주간부 또는 주지 일부분에 동해 피해를 받기 쉽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초중순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하순경부터 사실은 전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동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시고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에 또 우리 농한기다 보니까 또 겨울에 하신 분들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가지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즉심 농국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위를 가급적이면은 적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가위를 많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발력을 초래하게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 똑같습니다. 비록 복숭아 나무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위를 대지 말고 염지 필요 불급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단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뭐 하지 뭐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 불급한 경우는 절단하고 또 가급적이면 염지를 해서 결과지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들 봉지 속을 제가 이래 확인해 보면은 봉지 속에 낙과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현재까지는 잘 붙어 있다. 결실도 잘 돼서 비대 상황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조생종 출하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뭐 핵칼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과일 비대 상황도 전년도 비교했을 때 사이즈 크기도 큰 차이 없이 무리 없이 비대되고 있다. 또 실제 우리 현장에 나와봐도 그렇고 우리 복숭아 재배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크기는 큰 차이가 없이 잘 굵고 있다. 다만 이 봉지 소요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양은 늘고 소비시장 국내 경쟁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복숭아의 당도를 높일 것이냐. 당도가 중요하죠. 맛이 좋게 해서 비료질을 많이 하지 마시고 미량원소를 시비하고 당도를 증가시켜서 재구매 한 상자 사 먹고 난 다음에 아 맛있다 한 상자 더 사 먹어야지 이런 소비자로부터 재구매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재배법 그것이 역시 복숭아는 당도다. 그 당도는 뭐냐 복숭아는 역시 태양이 완성해주는 과일이다. 그래서 각각의 가지군에 햇볕이 충분히 도달되게끔 햇볕을 가리고 있는 도장지를 제거하시고 그 제거 방법은 염지, 숨 비틀기 또는 절단할 때도 너무 복잡한 데는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그 전부 다 일일이 다 적심하시면은 나중에 또 다 튀어버립니다. 다 반발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거할 놈은 제거하고 일부분은 또 적심하시고 또 일부분은 염지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위질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나무의 순리대로 순리 있는 그 방향 그대로 부드럽게 나무를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와보니까 뭐 일손이 다 바빠가지고 뭐 생각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한창 도장기 제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복숭아 수확 한 보름 전에는 열매에 햇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열매 근처에 있는 근접 엽들이 햇빛을 봐야 열매가 때깔이 붙고 당도가 상승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 해야만이 당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복숭아 수확 보름 전에는 복잡한 부분 열매를 가리는 부분 열매 근접엽을 가리는 부분 그런 도장지는 일부 제거하셔가지고 근접엽이 충분히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햇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열매도 햇볕을 봐서 때깔이 붙고 당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경종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 가수원도 복숭아 수납방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오셨는데 다른 지역에 구집은 또 세균성 웅병이 창궐 했답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를 원래 시스템대로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그 세균성 웅병이 많이 감염됐는가 좀 제가 의아하고 있고 내일 다시 또 현장 나가지고 제 눈으로 직접 그 원인을 또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앞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복숭아가 맛 좋고 또 건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